냉면이 땡기나요? 콩국수가 땡기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뭐 냉면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냉면이 주로 땡기긴 합니다만 한 9대 1 정도의 느낌으로 콩국수가 땡길 때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네. 콩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콩국수라기보다는 그 국물이 그냥 콩이에요. 아 그냥 콩. 근데 완전 진하게 막 이렇게. 아 정말 시원하게 그쵸? 먹었는데 너무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거 국물 씹어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씹어 먹었습니다. 아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그 그거 있잖아요. TV 프로그램에 네네. 이영자 씨 나와가지고 네네네. 했던 이영자 씨가 추천해줬던.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가봤죠. 콩국수.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네. 소금 하나도 안 치고 그냥 그대로 먹었거든요. 소금 하나도 안 치고 먹었는데도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그렇군요. 네,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는 여름이면 무조건 냉면이거든요. 네. 근데 콩국수에 꽂히셨군요. 아 맛있다. 또 가려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저한테도 이따 좌표 좀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콩국수에 또 이게 또 오래된 논란 중에 하나가 콩국수에 소금 처먹냐 설탕 처먹냐 약간 이게 있는데 보통 보면은 전라도 지역 분들이 설탕을 쳐 드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 경상도는 대부분 소금 아닌가요? 네 어쨌든 저는 그냥 처먹었어요. 아 그냥 예. 소금 처먹거나 설탕 처먹거나 상관없이 그냥 처먹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원래 소금이죠. 탕수육은 부먹 찍먹 아니고 처먹이다. 그렇죠 처먹이죠. 그렇군요. 네 저도 원래 소금이었는데 설탕도 예전에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은 있는데 그것도 달짝지근한 그 매력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뭔가 야 짭조름하게 먹어야 이게 그렇죠. 설탕을 처먹으면 간식 같은 느낌이 나고 맞아요. 소금을 처먹으면 식사 같은 느낌이 맞아요. 나요. 예. 그래서 그 약간 용도가 좀 다르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오 갑자기 명호 씨가 또 콩국수 얘기하니까 또 콩국수가 땡기네요. 아, 맛있어요. 예,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엄청나죠. 뭐 이게. 콩국수나 아니면 이제 그런 면 종류라면은 열무국수. 열무국수 좋죠. 시원하게 해서. 네. 그리고 막국수. 막국수 네. 아, 좋죠. 네. 근데 요새 이제 평양냉면이 또 너무 인기가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예전에 안 즐기시던 분들도 찾기 시작하면서 사실 평양냉면이 이게 면을 미리 해놓을 수가 없어서 이 메밀면이 글루텐 성분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면을 미리 함흥냉면처럼 뽑아놓을 수가 없어서 손도 많이 가고 24시간 평양냉면집이 없는 것도 그 인건비 때문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게 수가 제한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막 인기가 늘어나면서 어딜 가도 이제 줄이 많이 서 있어서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제 다른 면 종류로 우리가 또 이럴 때 눈을 돌려보는 것도 아 근데 먹을만한 게 많더라고요. 항상 뭐 면이라고 하면 짬뽕이나 네. 아니면 라면 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국수를 딱 먹으면서 국수의 세계가 확 열리면서 아, 네네. 저 잔치국수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네. 멸치국수 네, 뭐 그렇죠. 이런 거. 네. 역시 참 이 면 예전에 그 있잖아요. 그 면식수행이라는 말이 있었죠. 네. 면만 먹으면서 게임하고 막 이런 거 이제 면식수행이라고 했었는데 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여름에 맛있는 별미 면 요리들 많이 들으면서 많이 드시면서 아, 직업병이다. 네, 많이 드시면서 네, 많이 드시면서 네, 여름 시원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에랄백스의 프리앰프 메뉴 같이 살펴볼 건데요. 저 오늘 에랄백스라는 그 브랜드의 유래를 저 처음 알았잖아요. 원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어쿠스틱 픽업의 명가니까 에랄백스. 저 솔직히 레프트라이트 백스인 줄 알았거든요. 아, 네, 저도요. 네, 그죠. 레프트라이트 백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백스라는 건 이제 이름이 맞는데 로이스 백스예요. 이 로이 맞아요. 로이드 백스. 로이드 백스라는 분이 이제 1973년도에 버클리에다가 핸드메이드 기타 수리점을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악기 전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넓혀가던 중에 라이쿠더를 만납니다. 라이쿠더 아시죠? 라이쿠더. 부에나 소셜. 아저저저. 네. 네. 부에나 소셜. 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예.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그렇죠. 라이쿠더는 사실 기타리스트이기는 한데 기타리스트로서보다 제작자로서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 워낙에 그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여러분들 뭐 안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큐반 뮤직에 되게 선구자적인 어떤 밴드가 있었는데 다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체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라이쿠더가 이제 쿠바를 찾아가고 직접 이 멤버들을 찾아가서 한 명씩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이 멤버들을 멋있다. 재결성해서 앨범을 만드는 그 과정을 담아낸 영화네, 영화. 네, 다큐가 그때 이제 영화로 나오면서 그 영화도 엄청난 흥행을 했고 그리고 그때 같이 나온 앨범들도 엄청 흥행을 했고 그 이후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재결성 이후에 한국으로 내한공연 들어오고 이랬었거든요.
그 라이쿠더가 그렇죠. 동일한 그 비싸 소셜 클럽을 발굴한 그 라이쿠더가 이제 로이드 백스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 라이쿠더가 사실 뭐 그런 블루스나 아니면 뭐 슬라이드 기타나 벤조나 막 여러 가지 이런 기타 외적인 부분에 정말 재능이 많은 기타리스트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쿠스틱적인 사운드를 로이드 백스와 라이쿠더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게 된 브랜드가 LR백스. 그래서 로이드 라이쿠더 백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네요. 재밌죠. 이게 재밌네요. 저 라이쿠더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그랬습니다. 자, LRX의 어쿠스틱 프리앰프 중에 유명한 거 사실 파라디아이가 있는데 파라디아이는 저는 실제로 예전에 사용을 했었고 지금도 집에 있어요. 그게 이제 20만원대 한 초중반 정도 하는 가격대인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공연장에 그냥 딱 그거 하나 들고 가면은 예전에 녹음용으로도 많이 썼었고 그 녹음 소스 받을 때 우리가 대부분 마이킹을 하지만 그렇죠. 그 약간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에, 라인 있어요. 소리 있잖아요. 있어요. 그 소리를 조금 추가하고 싶을 때 이제 동시에 받아가지고 그 소스를 믹스해서 사용을 하면 또 독특한 질감의 어쿠스틱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때 썼던 파라 EQ가 약간 그 대중화된 버전이라고 한다면 이 베뉴는 LRX의 최상위 프리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LRX가 뭐 여러분들 우리 앤썸에서부터 VTC, 엘러먼트 픽업까지 굉장히 고가 기타의 어쿠스틱의 사운드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레퍼런스를 여러분들 워낙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고급 기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브랜드는 역시 LRX다. 우리가 그렇죠. 이런 얘기를 정말 아낌없이 했었던 브랜드인데 거기서 나온 이 최상위 기종의 프리앰프라면 이건 뭐 퀄리티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고 봐도 DI까지 되는 거잖아요. 네,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죠. 이 DI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네. 트랜스밸런스 방식을 사용을 해서 네, 프로급 사양의 아웃풋을 갖춘 네, 다양한 아웃풋을 네, 제공을 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EQ 그리고 부스트, 크로마틱 튜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에 뒤쪽에 보시면 배터리 베이가 있어요. 생각보다 배터리가 9볼트 하나 9볼트.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큰 게 9볼트 하나로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부스트를 0에서 9까지 여기서 데시벨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서 이거를 9볼트까지 9데시벨까지 올려놓은 부스트를 눌렀을 때 확 더 튀어 오르는 그런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리턴 FX가 있고요. 여기에 아답터 단자 그리고 인아웃이 양쪽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퀄라이저가 굉장히 많네요. 이게 그쵸. 네 베이스, 로우 미들, 하이 미들, 그다음 프레젠스 트래블 이렇게 있는데 이 프레젠스가 보통 이렇게 따로 독립이 돼 있는데 얘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렇게 로우 미들, 하이 미들과 트래블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10kHz, 여기가 3kHz 정도. 그래서 초고역, 고역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트래블을 여기다 놓으시고 여기다가 무슨 약간 초고역대를 조절하는 뭐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보시는 게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젠스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EQ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5밴드 이퀄라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베이스, 미들, 하이. 네. 그렇죠. 베이스, 미들, 하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치 필터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하울링 생기고 막 이럴 때 노치 필터 잡아 갖고 조절을 하시면은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뭔가 삐해 그러면 이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리다가 안 삐해 그럼 거기서 멈추시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노치가 온오프가 가능해서 다른 것들 이렇게 돌리면 그냥 여기서 멈추잖아요. 근데 얘는 딸깍하고 오프가 돼요. 그래서 노치를 아예 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로우 미들의 주파수 대역 조절해주고요. 그리고 하이 미들의 주파수 대역도 역시 조절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이 미들 같은 경우에는 500Hz에서 2.5kHz까지 있고 2.5kHz 바로 위에 3kHz, 10kHz 이렇게 있습니다. 야우. 네, 그리고 게인 조절해줄 수가 있고요. 페이지 시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체크 있어서 꾹 누르면 바로 배터리 체크가 가능하죠. 지금 아답터니까 당연히 끝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누르면 꾹 누르는 거 아니고 바로 그냥 눌러주시면 바로 튜너 활성화가 됩니다. 튜닝이 안 맞네. 네, 지금 아까 디튠 하지 않으셨어요? 네네. 딱 맞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딱 맞으면 가운데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지금. 튜닝 좀 하고 갈까요? 네, 튜닝 하고 갈게요. 네, 이렇게 기본기에 충실한 프리앰프고요. 근데 기본 뮤트 튜닝, 튜닝할 때는 그냥 뮤트가 네, 뮤트가 됩니다. 기본 뮤트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마스터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올려볼게요, 마스터 볼륨을. 네, 확확 올라가죠. 네, 그래서 여기는 게인이고 여기 마스터니까
적절한 게인량 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터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기가 정말 충실한 게 EQ를 5밴드로 만질 수가 있고 각각의 EQ에서 조절을 해주실 수 있는 그 데시벨이 마이너스 12, 플러스 12까지 가능합니다. 쫙 빼볼게요. 오, 이 프레젠스 빼는 게 상당히 존재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네요. 오, 미들 약간 빼니까 기분 되게 좋네요. 네, 전형적인 V자 세팅이고요. 뭐랄까 이제 바디레즈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번에는 전보다 중립으로 났을 때는 아주 풍성한 사운드가 쏟아져 나옵니다. 밑단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살짝 조절을 해주시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드를 완전히 내린 다음에 이거를 500kHz대에서 깎아주는 것과 2.5에서 깎아주는 거 사운드가 많이 다르죠. 이번에 올린 상태를 볼게요. 이게 500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이제 보컬 대역입니다. 노래 자기가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죠, 느낌이? 네, 소리 보컬 목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네, 이렇게 된 보컬이랑 싸웁니다. 이게 2.5kHz가 올라간 소리. 자, 이번에는 로우 미드를 올려서요. 100이 올라간 소리. 거의 베이스죠. 보컬이랑 싸우러 갑니다. 얘는 보컬이랑 싸워요. 이거 여기도 500으로 놓고 이렇게 올리면 이제 보컬 노래하지 마, 노래하지 마, 시끄러 이런 얘기죠. 마지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그 보컬 대역을 방해한다는 게 딱 요 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피크 사운드 좀 들어볼까요? 오. 이 세팅 좋네요, 여러분. 이거 이 V자만 해도 어때요? 사운드 정말 좋습니다. 자. 이게 뭐 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부스트 한번 가볼게요. 오! 이게 부스트 지금 한 4dB 정도로 맞추는 거거든요. 이거 9dB로 맞추고 올리면은 약간 난리 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9dB입니다. 오, 확 올라가네요. 죽여! 안 죽여줘! 네, 한 3dB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좋아요. 중점이 확 고강이 되면서 살아요. 네. 베스 네, 하이 너무 많다. 네. 네, 좋네요. 좀 만져 봤습니다. 네. 좋네요. 네. 이번에는 약간 솔로폰. 네. 어때요, 소리? 우리 뭐랄까? 이 야마의 이 패시브 픽업 사운드에서 진짜 그 앤썸에서 우리가 앤썸 끼운 다음에 LR 저기 어디야? AR로 간 사운드 있잖아요. 그런 거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 뭐 특히 이렇게 야마 패시브 같은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공연 가셨을 때 그 엔지니어와 상황 복불 보기 좀 크잖아요. 그렇죠. 푹 꼽았을 때 이게 고무줄 소리가 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풍성한 사운드가 날 것이냐. 근데 내가 야마의 기본 톤과 야마의 그런 편의성을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항상 뽑아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LR벡스에 네, DI 같은 거 하나로 기본 세팅해 주시고 이 신호를 믹서로 주시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변수가 위험 변수가 좀 줄어든 그런 사운드를 항상 여러분들이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좋네요, 근데. 네, 좋습니다. 확실히 가장 최상위 그 DI라는 게 좀 티가 나는 게 이쪽 EQ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LRBX 베니로스는 가장 큰 장점은 이 아웃풋
자체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 기문을 개방한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에라베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좋아요. 어쿠스틱 사운드 메이킹에 있어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피시맨도 진짜 뭐 명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에라베스는 어떻게 보면은 피시맨은 되게 좀 오래된 큰 명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에라베스는 약간 좀 소규모 되게 진보적인 문파 같은 느낌이 나는데 사파 자기가 하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잘해요. 약간 그런 잘해요. 느낌이 좀 들어요. 둘 다 명가이면은 네, 분명합니다. 이렇게 지금 베뉴 사운드 같이 쭉 들어봤고요. 바로 명음식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LRBX는 픽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DI까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 외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저는 제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이쁘다고 네, 예뻐요. 네,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정리를 잘 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깔끔한 바닥에 놓고 쓰는 앤썸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에 놓고 쓰는 앤썸. 네. 그 밑에 이제 파라디에를 제가 써봤는데 그게 굉장히 그것도 안정감이 있고 아주 좋은 사운드를 뽑아내주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조금 사운드를 이렇게 끄집어 올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네, 여러분 기타의 포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잠재력을 극한으로 뽑아내주는 LRBX의 베뉴 같이 보셨고요. 네, 가격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권속가가 562,500원인데 지금은 현재 399,000원에 할인 적용되어 있으니까 뭐 약간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용인 좋다고 가능한, 생각합니다. 네. 진짜 보드를 짜게 되면 든든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 옆에다가 뭐 놔봐야 뭐 딜레이 리버브 하나씩 놓으면은 뭐 네, FX 따로 여기 들어가는 네 샌드리턴이 있어요 또. 네, 네.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샌드리턴. 네. 점수 몇 되면? 88. 네. 네, 딱 좋아요.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399,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갖고 있음에도 이 정도 점수라면은 가성비가 괜찮다는 평가죠. 네, LRBX의 바닥에 놓고 쓰는 앤썸. 네, 베뉴 같이 보셨고요.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조만간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닥에 놓고 쓰는 VTC 네, 파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DI 모델 골라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